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DJ 수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지난번 캐스트 높은 관심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시험지 분석 캐스트가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자체 조회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현재 지지율도 약 86% 정도로 올라섰고요. 지난번 캐스트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지나가는 N수생인데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시는 모습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고 원래 좀 낮아요. 컨텐츠가 시험지 분석이라 제 생각에는 잘 만드신 것 같고 재밌어요. 다음 시험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민양 수능 대박나세요. 컨텐츠 되게 신선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세, 드디어 방송 키시 는군요. 자, 반가운 친구들 이름이 있네요. 근데 뭘 자꾸 이렇게 사달래? 명절세! 이거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니야? 너무 아픈데?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지 사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 결과를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법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시험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편이라 이번 시험은 다 맞았는데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개념 완성이나 블랙라벨 수업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외우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막상 쉽게 나오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지 이렇게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유난히 얼굴이 좀 크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자, 먼저 지난 겨울방학부터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Great! 이번 시험은 다 맞았습니다. Great! I like it! 개념 완성이나 블랙라벨 수업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힘들었다는 부분. 사실은 이거 너무 선생님도 힘들어요. 자, 이게 어쩌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학교는 시험이 매우 쉽고 어떤 학교 또 엄청 어렵고 그러면서 또 모의고사 100점을 받으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까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쉬운 학교라면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중간고사만 쉽게 내고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는 학교인지 아니면 내신 챙기기를 위해서 내신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 시험지 문제를 좀 분석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내신 파이터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수능을 볼 때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걸 구분을 지어서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 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쉽네요. 근데 뭐 이거는 모든 학교 마찬가지니까. 근데 5번 문제가 좀 특이하네요. 이게 굉장히 옛날 스타일인데 괄호넣기. 자, 그리고 6번부터 8번까지도 매우 쉬운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지금 계산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글씨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풀이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에 답을 딱 내는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막 푸들거나 이건 뭐 각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글씨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계산 실수를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12번부터 17번도 기본적으로 평범한 문제지만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 스타일이죠. 모의고사와 내신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모의고사의 앞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 스타일, 그러니까 단순 계산,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는 그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 풀 때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많이 고민하잖아. 근데 정말로 서술형을 쓸 때는 여러분이 채점하는 사람이 완전 수학을 못하는 바보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상세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감점을 안 당하는데 아, 이거는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감점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시험지에 완벽하게 구성을 한번 해봐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시험지에는 내가 흐름을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가 답지에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데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객관식 문제 푸느라 시간을 다 소비해서 그냥 점수를 버리는 경우가 좀 있지. 이거 너무 아깝죠. 자, 특히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읽어보기 이런 데 나오는 문제죠. 철수와 영희가 등장하는 문제 있잖아. 여러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제가 있고 중단원이 있고 대단원이 있는데 읽어보기, 생각해보기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교과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지 일단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4대 보컬리스트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그리고 이현숙 정말로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알고 그랬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선생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꿈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꿈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몇 번은 일탈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결국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까지 가려고 길을 뚫고 있지만 사실 부산을 가게 되지 않더라도 대전이라든지 여하튼 여러 군데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시험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고속도로를 뚫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꾹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시고 우리는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